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솔잎도라지가 굉장히 예쁘게 무더기로 피어져서 그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낮에 너무 덥죠. 그래서 해질녘에나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새 또 해가 저기 넘어가네요. 아이고 더워서 못 나오고 이제 물한 바탕 주고 또 애들 보니까 어느새 또 어두워지려고.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요 솔잎도라지는 땅에서 저희 남부에서는 월동을 잘 해요. 근데 어느 해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훅 가고 원래 새로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꽃을 엄청 많이 올려줘서 꼭 무궁화 같기도 하죠. 도라지 꽃 같기도 하고 예쁩니다. 분홍 낯달맞이가 온 천지로 이렇게 피어서 지금 해질녘 되니까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어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뻐요. 꽃술도 예쁘고 무더기로 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주고 하니까 아주 땅 메꾸기는 최고인 분홍 낯달맞이예요. 요 보세요. 요런 시멘트 틈새 어떻게 여기에서 또 씨앗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무더기 피어 있으니까 또 꽃다발처럼 예쁘죠. 이렇게 시멘트 돌틈 요 사이에서 이렇게 또 피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뻐 보인다. 이렇게 아이고 곱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안에 정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퇴출될 위기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샤스타 데이지가 요즘 한창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죠, 요새. 청순하고. 겹도 예쁜데, 저는 그냥, 꽃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기 벌써, 저기 달 보이죠? 달. 달이 저만큼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또, 그게 늦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일찍 피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쁘고요. 길가에 이렇게 한 무더기씩 피어 있으면 정말 예쁘잖아요. 세이지 꽃좀 보세요. 얼마나 앙증맞은지.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죠? 한 쌍의 새가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앙증맞고 예뻐요. 이거 보세요. 요즘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삼색 버드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셀렉스라기도 하고 하는 이 아이들이 요즘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이, 꽃처럼 이렇게 가지의 잎들이 예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받는 아이죠. 조금 큰 아이들은 굉장히 비싼데, 좀 저렴한 아이로 사다 키우면 정원에 키워볼 만합니다. 성장세가 아주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삽목도 잘 돼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삽목이 잘 됩니다. 아이고, 예쁘다. 조롱조롱. 그죠? 층층이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지금부터 계속 가을까지 이렇게 피워주잖아요. 꽃잎을.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사랑 안 받을 수가 없죠. 예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꽃을 엄청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사랑스러운 드레스업 라벤더. 그죠? 너무 예뻐요. 요 색감도 예쁘고, 요 연핑크한 그런 느낌이죠. 저는 요런 색깔, 요 색깔 좋아합니다. 그래도 요런 색깔도 예쁩니다. 겹겹이. 클레만티스가 이제 피려고 많이 맺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맺혀 있어요. 초화가 요즘 부쩍 커서 이 꽃대 올린 거좀 보세요. 이렇게 초화 꽃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때 정말 예쁘죠. 색감도 예쁘지만 여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뭐 채송아처럼 혼자서 잘 자라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양분이 부족해도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자라줍니다. 요즘 또 초롱꽃 종류가 피어나죠. 이 아이는 키가 엄청 크죠. 키가 큰데 꽃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더 예쁘고요. 또 보실까요? 우리 키 자그마하면서 겹으로 피어나는. 정말 작년에는 여리여리해서 하나 피었을 때 엄청. 아이고, 귀하다, 귀하다 했는데 원래는 꽃이 제법 커요.
그죠? 웨딩초롱 꽃이에요. 어쩜 꽃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죠? 아유, 세상에. 귀함을 안, 귀의 여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데, 그죠? 정말. 초롱꽃들은 노지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갖다, 어디 갖다 심어놓기만 해도 잘 자라주고 꽃 피워주고 때 되면, 그러죠. 청화숙부정이 아주 튼튼합니다. 얘들 가을 되면 진짜 예쁘잖아요. 방아웃 꽃좀 보세요. 여기서 월동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막 이사출나무를 뚫을 듯이 이렇게. 이 아이도 은근 매력 있고 꽃 많이 꽃 엄청 많이 맺혔죠.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씩씩하게 한해 묵으니까 확실히 다르게 건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지. 이제 다이아몬드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게 그늘에 이제 적응을 하려고 이제 제가 탁자 밑으로 넣어놨습니다. 완전히 이제 햇빛 적응을 하면 위로 올려둘 거예요. 우리 후쿠시아도 햇빛을 많이 봐야 꽃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테이블 밑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이제 또 올라올 거예요. 겨울에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던 우리 나비수국도 이렇게 튼튼하게 이제 잎사귀도 내주고 많이 올라왔죠, 잎이.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나비수국도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겨울에 살아있기만 하면. 그때 제가 작년에 외목대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원래 풍성하게 아마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그래요. 겨울에 잎이 하나도 없이 힘들게 지냈다가도 노지 맛만, 햇빛 맛만 보면, 햇빛 적응만 하면 이렇게 잎을 엄청 많이 달아주면서 건강해지고 또 끝에서 예쁜 거 보여줄 거예요. 이 아부틸론 보세요. 작은 아부틸론. 꽃 엄청 달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아준 것은 아마 이제 분갈이도 해주고 이 아이 자체가 꽃을 많이 달아주는 특성이 있는 아이예요. 초롱초롱, 그죠? 청사초롱처럼 예쁘고 귀여워요. 이 아이는 정말 키워봐야 돼요. 안 키워보면은 이 아이의 매력을 몰라요. 이 아이는 큰 아부틸론이에요. 이 아이도 엄청 맺혔죠. 이큰 화분에다 분갈이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끊임없이 이제부터 꽃을 피워줄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는 아부틸론. 작년에 그죠 담양 쪽으로 야생화 농장 구경 갔다가 소풍 가지고 왔거든요. 아주 저렴한 거몇천 원짜리만 3천 원, 4천 원, 뭐 5천 원 이런 아이들 데려와서 했는데 지금 뭐 완전히 폭풍 성장해서 겨울에 그 추운 데서 난방도 안 해주는 그 하우스 한 겹만 덮고 월동하고 이렇게 또 폭풍 성장으로 꽃을 엄청나게 물어주고 있습니다. 꼭 키워봐야 돼요. 그리고 이 데모르 꽃이 두벌 꽃이 지금 피었다고 제가 또 쇼츠에도 올린 바 있는데요. 지금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쪽 꽃진 자리 있죠. 이렇게 지는 이렇게 진 자리는 이렇게 꼭 따주면 또더 예쁜 꽃을 밑에서 꽃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아이,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거니와 또 꽃이 핀 자리에 꽃이 톱이 피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주시면 좋아요. 깔끔하기도 하지만 깔끔한 건두 번째 치고 다른 영양 손실이 아무래도 적죠. 그리고 다시 꽃을 피워내주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꽃을 오래 보기도 하고 또 꽃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답니다. 이 팝콘 베고니아 작년에 진짜 엄청나게 꽃을 많이 피워줬죠. 소품 작년에 사서 엄청 꽃을 계속 겨울 안 타고 여름 안 타고 장마 안 타고 꽃을 피워줬던 아이. 원래도 베란다 월동하고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또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와인컵 지선이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해서 제가 탁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물컵에다가 담아놨는데 컵에서도 그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 아이 아마 원래 또 새순을 많이 내줄 거예요. 끊임없이 꽃 피워주는 와인컵 지선이에요. 휴케라 또 많이 풍성해졌죠. 그리고 또 뒤에 제가
떼서 꽂아놓은 삽모기들 다 이제 다 완전히 자리 잡고요. 이때 새순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이 초롱꽃 좀 보세요. 이 아이는 세력이 굉장히 엄청나게 세력이 좋아요. 이 아이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청강초롱이 아닐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청강초롱 느낌이긴 한데 누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 아이 키도 엄청 커요. 제 허리 위에까지 올라오면서 꽃 따라준 거 보세요. 와 정말 꽃도 크기도 하고 보세요. 꽃도 많이 달고 엄청납니다. 병꽃이 이제 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파리 보세요. 완전 수국 이파리죠. 병꽃이 피었다가 또 시간이 가면서 또 색감이 또 변화하는 그런 매력도 있어요. 성장세가 굉장합니다. 지금 줄기가 엄청 굵어요. 풀떼기처럼 자라다가 이렇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아 진짜 예쁘죠. 진짜 이렇게 꽃을 피워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만큼 꽃도 많이 피워주는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담장 넘어도 엄청나죠. 꽃도 많이 피워주고 또 성장도 엄청 많이 하고 얘는 크게 병충해도 안 타는 것 같아요. 이쁜 짓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넝쿨 올려주면 알아서 쑥쑥 올라가고 귀한 아이죠. 정말 장미들이 아주 활기를 펴고 있습니다. 아 양잎 색깔이 정말 환상적이죠. 어쩜 이런 색깔이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채색을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쁩니다. 장미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접시꽃이에요. 접시꽃인데 굉장히 열정적인 붉은색이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기 붉은 꽃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